냉면의 핵심은 역시 시원한 육수 1톱. 게맛과 혼연일치된다는 육수의 비기는 우리 집 기본은 바로 이 육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골 같소만. 등뼈, 방광뼈. 사골은 아니네, 그러면 정확히 네. 말하면. 사골은 너무 텁텁한 맛이 있어서 잡뼈를 넣으면 좀 깔끔해요, 국물이. 반나절 동안 기름을 걷어내며 부풀린 육수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각종 채소를 덧해 다시 한번 푹 끓여낸다는데, 그런데 육수 맛을 내매 있어 가장 중요한 비기는 따로 있다는 고수. 뭘 막 때려요? 응? 아니 지금 뭘 하는 게요? 한 몸인 듯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소만. 이거 참, 이건 뭐 영락없이 떡갈비 네. 같은데. 고기 완자, 우리 만나니. 만나니? 만? 우리 만나니. 응? 만나니? 냉면 육수를 더 감칠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완자예요. 오. 이는 감칠맛을 높이기 위한 육수의 핵심 재료요. 긴 세월 경험에서 터득한 고수만의 비기라는데. 제가 제사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사 음식 하다 보면 고기가 많이 남아요. 남아서 고기 완자를 만들어서 그 찌개에 넣어보니까 감칠맛이 나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감칠맛 재료로 뭉친 고기 완자까지 더해 끓여내면 보다 감칠맛이 높아진다고.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고기 완자가 들어가는 육수는 진짜 처음이에요. 육수요? 육수 아니에요. 에? 뭐예요? 제가 육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에? 지금까지 봤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요? 간장. 간장 만드는 거예요. 육수를 만드는 과정. 말인즉슨 이 모든 건 육수의 핵심인 수제 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간장에 고기 양념, 뭐 해산물 양념, 여러 가지 양념이 있지만 저는 간장이 제일 감칠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육수에 간장 양념을 쓰는 게 아니라 간장 육수에 고기 양념을 쓰고 있어요. 진심이 담긴 수제 간장은 고수 손맛의 핵심이요.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이 되나니. 야들야들한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 때에도 아롱사태 소고기 수육에도 사용한다고. 부들부들. 여기에 속뼈 육수를 넣고 물에 희석하면 비로소 깔끔하면서도 극강의 감칠맛까지 겸비한 냉면 육수가 완성되나니.